로아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슈퍼 비행기 출동! 저런, 크롱이 뽀로로의 비행기를 뺏어갔어요. 크롱! 크롱, 너? 잠시 후,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러 모였어요. 맛있게 먹어? 크롱! 맛있겠다! 이번엔 뽀로로가 크롱의 케이크를 뺏어 먹었어요. 너도 내 거 뺏어갔었잖아. 크롱. 결국 화가 난 뽀로로와 크롱은 크게 싸우고 말았죠. 크롱!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크롱! 그날 밤 뽀로로는 짐을 싸서 에디의 집에 왔어요. 에디, 나 좀 재워줘. 크롱하고 같이 자기 싫어. 그 후로 뽀로로는 크롱과 같이 놀지 않았어요. 지금 혼자 놀 거야. 크롱, 크롱, 크롱. 친구들은 뽀로로와 크롱이 걱정되었어요. 예전처럼 다 같이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나도. 철수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뽀로로에게 달려갔지요. 철수는 뽀로로에게 크롱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크롱이 그렇단 말이야? 철수는 크롱에게도 뽀로로가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어요. 크롱!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화해해.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자 뽀로로는 못 이기는 척 말했어요. 그럼 케이크를 뺏어 먹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러자 크롱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크롱. 친구들은 모두 기뻐했죠. 그럼 우리 술래잡기 하러 갈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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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